안녕하세요 여러분, 채니입니다. 여러분, 요즘에 코로나가 2.5단계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 밖을 자주 못 나가고 이렇게 또 강제 집순이가 되었는데요. 오늘 일요일 주말인데도 친구들과 못 나가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영상을 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집콕 일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출발! 자, 여러분, 제가 이 심심함을 탈출하기 위한 첫 번째 작전은 바로 영화 보기입니다. 제가 일단 영화 볼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. 두둥탁. 여러분, 제가 오늘 볼 영화는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. 거의 다 보셨죠? 극한직업. 한 19년도인가 18년도에 개봉된 건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요즘에 영화 개봉한 걸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좀 웃고 싶어서 코믹 영화를 한번 선택해 본 겁니다. 자, 여러분, 영화 볼 때 필수템이 뭐죠? 짜잔! 팝콘이에요, 여러분. 이거 제가 영화 보려고 오늘 샀어요. 팝콘과 복숭아 소다. 두둥탁. 두둥탁. 와, 역시 짱재였어요, 여러분. 집에서 영화 보는 것도 좋네요. 나도 뭐 할지 모르겠어요. 네, 여러분, 이제 영화를 다 봤고 심심함을 탈출하기 위한 작전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춤추기예요. 댄스. 오. 제가 원래 취미로 댄스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걸로 땀을 내볼 겁니다. 춤추는 거는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 감기로 할게요. 두둥탁. 오빠 목소리 맞습니다, 여러분. 오빠 녹음 중인가봐요. 주변이 어떻든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김찬 씨를 보고 계십니다, 여러분. 참고로 저 이 노래를 한 달 전인가 그때 다 외웠는데 다 외우고 최애 노래로 등극했다는 저의 TMI 썰이었습니다. 이 노래는 나샤인데 제가 이걸 외우긴 외웠거든요. 네, 거의 다 외운 거라서 다는 못 외웠어요. 이 노래가 템포도 빠르고 춤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끝에 한 30초 정도 남기고 다 못 외웠어요, 여러분. 네, 여기는 약간 좀 많이 좀 꿈틀거려야 하는데 그래도 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. 배속해서 좀 그럴 거예요, 여러분. 두둥탁. 네, 여러분, 이 심심함을 탈출하기 위한 작전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운동하기인데요. 맨날 집콕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. 네, 오빠가 나타났네요. 오빠가 저 팔굽혀펴기를 진짜 잘해서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. 힘 빠졌어. 네, 힘 빠진다네요. 저도 저렇게 한번 멋있었는지 따라해봅니다. 제가 팔굽혀펴기 못하지만요,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. 와, 저때 근데 진짜 더웠어요. 저 엉덩이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저 허리 운동인데 저것도 효과 좋고요. 저 좀 자세가 이상하지만 개구리라고 하거든요. 개구리 엉덩이 운동 저것도 효과 짱입니다. 또 상복근도 하고 뭐 90도 올려서도 하고 운동을 좀 이것저것 하는 편입니다.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스트레칭도 해줘야죠. 정리 운동도 해줍니다. 저도 사실 처음엔 그렇게 유연하지는 않았거든요. 사람이 노력하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네요. 저 원래 엄청 뻣뻣했는데 뭐 핸드폰 보네요. 열심히 하면 됐죠, 뭐, 여러분. 두둥탁.
자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심리왕을 탈출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한번 해봤는데요. 오늘 하루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간 것 같은데, 그래도 친구들 만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네요.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, 안녕! 신이 나, 신이 나, 액트, 신이 나, 신이 나. 못하겠어.